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 이 너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신문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문제들, 사건들 이면에는 선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참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뻔뻔하게 하는 것도 다 선거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지도층, 언론들은 일체 이 중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금기라도 되듯이 거의 성역화된 그런 주제처럼 이 선거 부정 문제,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방송 환경, 유튜브 환경에서 보게 되면은 문정권 때보다도 더 심하면 심하지, 예, 이 선거 콘텐츠를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주제는 천회를 못 넘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그것은 실드 같은 걸 쳐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여당이 누군지, 야당이 누군지 선거 문제를 공정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여당, 야당이 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위 선거 은폐론자 대열에 섰지 않습니까? 젊은 이준석이나 부산 광역시의 해운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 의원, 뭐 육사 출신의 사승 장군인가 하는 한기호 사무총장, 예. 뭐 그런 사람들,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유경준 씨, 강남구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금 산업은행 아마 총재인가 하고 있죠. 다 듣는데 힘을 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병호 TV는 뭐 광고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 거의 뭐 몇십 분의 일 정도로 수익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방송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떨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선거 문제를 왜 계속해서 다루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중진 언론인들이나 조갑재 씨나 전규재 씨는 이거는 밝힐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만 저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문제를 이렇게 은폐하고 넘어가면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년, 50년, 100년 좌파 정권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독재 정권으로 끌어갈 겁니다. 다음에 그들은 외세, 외국 세력과 손을 잡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을 겁니다. 중국과 손을 잡게 되면은 그것은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와 인민 문제를 가지고 이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한국은 한족들을 대거 여러분들 한반도에 불러들이는 정책으로 갈 겁니다. 그게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점에서 그냥
철군을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문제의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의 후반전 인생 노후하고 자식들이 완전히 그 삶 자체가 뭉개질 수 있는 망가질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선거 사기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집단 체면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운이 아주 좋게 당선된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전혀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 뭐 일부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저 판단이 정확할 겁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 임기 무사히 마치고 그냥 퇴임하면은 그냥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니 하태경이니 한기호니 유경준이니 예? 뭐 무슨 뭐죠? 무슨 타이 뭐 예? 무슨 타이 뭐 이 뭐 타이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카이스트 교수니 정규제니 조갑제니 이런 사람들 이 사건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3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책이. 책을 쓴다는 것은 거짓말로 책을 쓸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나 실정적으로 완전히 확신이 되지 않으면 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기획하고 그것을 부역했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리즈 형식으로 도둑놈들 시리즈가 나올 걸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예. 어떤 미친놈이 이런 책을 쓰겠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 본인들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치르면은 아무리 본인들이 똘똘하더라도 결국은 총득표수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총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당일 투표는 손을 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득표수가 조작이 되고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발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정규제나 조갑제나 김진이나 이준석이나 하태경이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발각이 안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2년 지방선거까지 모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선거 숫자를 분석한 거 아닙니까? 선거 숫자를 딱 분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특정 후보의 표를 감소시키고 민주당 후보의 표를 증가시키는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딱 밝혀진 거 아닙니까? 4월 1일 날 여러분들 선을 보이는 도둑놈들 사건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를 보시게 되면 서울권역에서는 조작값이 30%, 35%, 40%, 45%, 60%가 여러분들 선거구보다 설정이 돼가지고 표를 조작한 겁니다. 60%란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100장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60장을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한테 전산조로 이동시켜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죠.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3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책을 통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뭐가 밝혀졌습니까? 숫자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유가 있으시면은 전규제 펜앤마이크 대표하고 조갑제 TV의 조갑제 씨한테 책을 한두 권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숫자가 드러나버린 겁니다.
숫자가. 예. 여러분 이완용이는 구한말에 조선이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을 때 영원히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36년 끝나고 난 다음에 국권이 회복되고 이완용 일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뭐죠? 예, 그냥 매국노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하고 저 같은 사람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사실과 진실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이야기.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긴다는 겁니다. 36년이 아니라 이완용의 재가가 세상에 드러나는 데는 36년이 걸렸지만 4.15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여러분들 소위 조작한 자의 대열에 섰던 그런 언론 농객들과 정치인들은 밝혀지는데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책으로 드러난 겁니다. 책을 보게 되면은 본인들도 가슴이 두근두근해가 끝까지 못 읽을 겁니다. 선거에 여러분들 조작에 부역한 자들도 교보문고 같은 데 사서 봤을 겁니다. 어디까지 이 친구들이 밝혀냈나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결국 시간의 문제다는 거죠. 이완용이를 밝히는 데서 36년을 기다려야 됐지만 여러분들 정규제하고 조갑제가 틀린 것을 밝혀내는 데는 2년 6개월이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정규제 씨는 또 뭘 많이 했습니까? 부정선거 토론하자. 그게 토론 주제가 됩니까?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토론 주제가 됩니까? 일어난 사건인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1년짜리냐 2년짜리냐 3년짜리냐 40년짜리냐 100년짜리냐에 따라 가지고 의사결정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완용이를 밝힌 데 36년이 걸렸지만 소위 부정선거가 없다고 뭡니까? 예, 악을 썼던 인간들이 틀렸다는 것을 밝히는 데는 3년이 채 안 걸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선거를 사기를 기획했던 자들하고 그 사기범들의 부역해가지고 선거 사무를 통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단행했던 자들이 어떤 짓을 소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저질렀는지는 예, 시리즈 형식으로 낱낱이 계속해서 까발겨지겠죠. 그 사람들 두 가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첫째는 그들이 제조 생산 유통시킨 후보별 득표수를 누군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책을 기획 시리즈로 이런 펴낼 거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예, 기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신들과 다른 정도의 세계관을 갖고 예, 자신들이 빛에 속하기 때문에 진실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이 속하기 때문에 어둠과 거짓과 위선과 조작에 맞서서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도둑놈들 시리즈가 10권을 넘어 20권까지 나가게 되면은 온갖 것들이 여러분들 다 드러나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분명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표를 도둑질하는 정치 집단은 다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표를 도둑질 당하는 약탈 당하는 이런 정치 집단은 국민의힘과 미래통합당과 여러분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선거 사기범들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 사기를 기획했던 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선거 사기범들의 톱을 차지하겠죠. 그들과 유착된 특정 지역과 특정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포진되어 있겠죠.
검찰 수사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이런 발견된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입맛에 맞춰 가지고 선거마다 선거구별로 상대방이 얻은 100장 가운데 30장을 도둑질하고 45장을 도둑질하고 60장을 도둑질한 그 이름들 모든 주체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이 다 표를 훔친 겁니다. 단 한 곳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선거구에서도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이 표를 도둑질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좌파 집권을 연구히 하기 위한 특정 정치 세력과 그들의 부역해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벌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내란죄인 겁니다. 국가를 그냥 뒤엎은 내란죄인 겁니다. 그 내란죄가 발생한 겁니다. 그 내란죄를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대통령이란 사람은 그냥 엉덩이를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보이겠습니까? 양아치로 보이죠. 어떤 사안이 되더라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의 흥망이 달린 국가에서 내란죄가 이런 발생했고 1950년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외부의 적이 아니고 내부의 적들에서의 국가가 침탈당했는데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달라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선거란 것은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예? 다들 뭡니까?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 다 공무니를 뺍니다. 그 대가가 가혹할 겁니다. 자신과 이런 자식들이 평생 동안 뭡니까? 전체주의 체제하에 들어가는 이 여러분들 위급한 사안을 누구도 다루지 않는 겁니다. 예. 이것 글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저항정신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면은 거의 두더지처럼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군도 단언할 수 없지만 이 사안이 국가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가 아닌가라는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집요하게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좀 힘을 내셔가지고 이 소위 대한민국을 살리는 작업 여러분들 그 신문에 보는 것은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연금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노동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예? 국가를 침탈한 세력들하고 그래서 이 책이 널리 여러분들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딱 여러분들 3년 한 6개월 만에 모든 게 다 밝혀진 겁니다. 조작한 숫자를 심지어 뭡니까? 특정 선거구의 동별로 표를 얼마만큼 도둑질했는지까지 다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인간들은 이렇게 밝혀내리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 밝혀진 거죠. 예. 권오영 변호사님이 도둑놈들이란 책을 읽고 내뱉은 말이 이건 거의 전쟁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그 전쟁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예, 이건 뭐 거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권오영 변호사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광역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마 우리나라의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 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에 가장 많이 참여하신 분이고 대개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윤용진 변호사처럼 젊은 분들이 대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나이가 있으신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투표지를 보고 너무 흔적이 없어서 깨끗한 새 투표지라서 놀랐습니다. 위조된 투표지라고 의심하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 대법관들이 사기극을 하고 있다고 깨닫게 된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헌법기관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법관들이 다 맛이 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대법관들이 그냥 부역하는 자라고 이렇게 난 부르죠. 예.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이렇게 썩었는지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권오영 변호사님이 재검표장에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연수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산시 양산을 뭐 이런 부분에 다 참여를 하셨는데 그냥 표가 이름 투표함에서 까가지고 그냥 펼쳐놓게 되면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냥 재검표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냥 보는 것만 하더라도 뭡니까? 아 이거는 전부 다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들을 다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구나.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뭐죠? 시행한 기관이 선관이고 그것을 덮어준 사람들이 대법관들인 겁니다. 예. 너무 흔적이 없어 깨끗한 새 투표지라서 정말 놀랐습니다. 예. 국내 언론 어디 하나 한 곳에서도 여러분들 뭡니까? 도둑놈들을 다룬 데가 없습니다.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하이에크 교수죠. 예, 젊은 날 예, 이런 소위 보수주의자의 그런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크게 역할을 도움을 주셨던 분이 하이에크 교수죠. 예, 여기에 딱 실려있네요. 도둑놈들 1권, 도둑놈들 2권, 도둑놈들 3권. 예.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권오영 변호사님 페이스북에 오늘 올린 글이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개표소에서 볼 수 있는 표는 이렇게 투표자들이 다 여러분들 이 구겨서 몇 번 접어서 넣은 이런 표들입니다. 왼쪽이. 예. 여러분 이 오른쪽은 예.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죠. 예. 여기에 QR코드가 있는 것을 봐가지고 사전투표지인데 인쇄소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예. 깨끗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치루진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투표지입니다. 이러한 개표장의 상황은 공권력인 선관위뿐만 아니고 사법권인 검찰, 경찰, 심지어 대법원까지 침묵하거나 어떤 자들은 묵인 은폐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조장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올렸네요. 예.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왼쪽이 실제로 개표장에서 나온 투표지들입니다. 이 오른쪽은 오산시 재검표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최윤희 미래통합당 후보와 이거 여러분들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전투표지 롤 용지를 쓴 그런 종인데 이거는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뭐 저는 제가 보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육안으로 직접 권오영 변호사는 그걸 보셨으니까 이 보기만 하더라도 뭡니까? 아 통을 완전히 갈았구나. 갈아가지고 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에 증거보전 신청에 응했구나. 이렇게 이러면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고 이거는 공병호만의 일이 아니고 정말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제가 볼 땐 파산상태 같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긴 그 문제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고 그 나라의 체제를 뜻받치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상태인 겁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했는지를
뭐 그냥 글로 정리, 숫자로 낱낱이 정리한 책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간들은 절대로 이런 책이 나오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예.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이 뭐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추정해 낸 다음에 가짜 득표수와 진짜 득표수 사이의 차이가 얼마만큼이다. 그걸 어떻게 밝힐 거로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경악할 거는 국가가 침략을 당한 이런 상태에 그냥 모두가 침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위험한 나라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권호영 변호사님이 예. 당시 변호사들이나 참관인들이 개표장의 실제 투표지 상태와 개표 후 보관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일단 너무 새 용지로 만든 것으로 보여 이상하여 의심은 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과 대법관들이 진행한 재판이라서 속단하여 주장하고 싸우기가 너무 어려웠고 나중에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수원에서 검증기일 할 때는 너무 명백하여 선관위 공무원들과 법관들에게 마구 소리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결국 검증을 보이콧했습니다. 노태학 당시 이게 아마 오산시 건인 모양입니다. 주심 대법관은 변호인들과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장입니다. 변호인들과 원고가 퇴장하는데 저를 불러세워서 나머지 검증 알아서 진행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 저나 다른 모든 분들이 국가의 녹을 받는 최고 기관들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들이 명백한 부정투표지를 보고 저렇게 묵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였어도 정거물인 투표지 사진들은 너무 많이 남아있고 목격한 사람들도 수백 명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과 사진을 끝까지 묵살할 수 없겠습니다.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이스라엘 특공대를 조직하여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만이 하는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국민성과 도덕성을 중시함으로 어느 시점에 깨닫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네요. 이런 이야기는 신념하고 책임감이 없으면 오래 할 수가 없죠. 이런 악과 싸우는 일은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정규재나 조갑재나 한기호나 유경준이 여러분들 부정선거 은폐론자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대한민국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이런 밝혀지는데 예?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을 겁니다. 이 책에 그들의 범죄를 다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와 왜 가짜 득표수인지 가짜 득표수에서 조작값을 이용해가 진짜 득표수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가짜와 진짜 사이의 표차가 얼마가 나는지 동 단위별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구 단위에서 얼마만큼을 도둑질했는지를 다 밝힌 상태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이 선거 사기를 저지른 자들 민주당에 어디까지 여러분들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검찰이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에 크게 여러분들 도움을 받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녹은 받지 않지만 저는 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얼마만큼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는 다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은 세 권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네 번째 4.15 여러분들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지방선거가 여러분들 밝혀지고 교육감 선거를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현장을 좌파 교육감들이 뭐죠 그것을 장악했는지를 다 밝히게 되면은 나는 국민들이 자각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거의 전쟁 상태입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죠. 나라가 침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입을 쳐닫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가 찬 거죠.
특수통 출신의 검사란 양반이 입을 쳐닫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꿀단지 대가리들 쳐받고 뭡니까? 권력 좋아 띵어와 권력 좋아 띵어와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압과 타협한 인간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눈에 그냥 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과 타협해서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들 작은 악이면 모르지만 국가를 침탈해 가지고 좌익 정권을 영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하고 이런 타협을 해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끌어가겠습니까? 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기본부터 잘못된 사람들인 겁니다. 대가리들은 좌가 서울법대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생들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 사는 건 아니고 다 동갑 내기지 않습니까? 권성동, 김기현, 뭐 권영세, 윤석열, 공병호 뭐 이런 거 다 동갑 내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같은 시대에 여러분 대학을 다녔고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전쟁입니다.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공화국을 여러분들 붕괴시키는 그런 소위 공격이 한 번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5번, 6번 반복적으로 나라를 공격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국정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러분들 선거에 대한 방송은 훨씬 더 탄압이 강해졌습니다. 그것 한 것만으로 뭡니까?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들 잘 살기 바랍니다.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름 끌어가겠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 선거 정의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고 연금 계획을 외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노동 계획을 외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집안의 한 집안의 가장도 일관성이 있어야 가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0명, 2,000명을 이끄는 중견 여러분들 기업들도 사장이나 회장이 되면은 말빨이 서려면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뭡니까? 지지도 받고 존경도 받는 겁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상태인데 전쟁 자체를 뭡니까? 깔아뭉개는 것이 그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죠. 이 투표지들은 사전투표지들이고 실제 4.15 총선 개표장에 촬영된 것이므로 조작된 투표조는 이게 이겁니다. 이거 왼쪽입니다. 왼쪽. 예. 너무 명백히 이거는 뭡니까? 재검표장에서 나온 겁니다. 너무 명백히 구분되는데 저나 다른 모든 국민들은 저의 한 표를 소중히 여기고 투표에 참여해왔지 선거가 조작이 된다는 생각이 몇 명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4.15 총선이 수년이 지난 이 시점에 깨닫게 되니 정말 분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검찰에 계셨고 고대법대를 나온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글을 게시해온 칼륜께서 권력기관의 수사 감사가 필요하고 그리 되기 위해서는 하울등이 많은 국민들이 실상을 알고 목소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최소한 의혹이 너무 크니 실상을 제대로 밝히라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이익의 이름도 얼렁거려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룰 겁니다. 이 여러분들 악을 해소하지 못한 그런 대가를 너무나 크게 치르게 되겠죠. 자, 참 이 뭐 이재명 씨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 보면은 참 기가 차죠. 예. 뭐 이재명 그런 수하에 있었던 정진상 씨나 김용 씨나 이화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김성태 씨가 뭐 사채를 해가지고 큰 부를 모아서 쌍방울 그룹도 인수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주가 조작도 389억 플러스 알파인가 그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도 뭐.
장사꾼들이라고 볼 수 있고 사업가들이니까 큰 사업을 했든 작은 사업을 했든 간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화영 씨하고 검찰에 이제 대질신문을 벌리는 걸 보게 되면은 참 이게 핵심인데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대질조사에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비교적 차분한 말투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게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2차 검찰 대질신문에서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모르는 내용이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죄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제 김성태 씨의 이야기인데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차분한 분위기로 2차 대질신문이 진행됐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제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이 그냥 무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이렇게 아마 이제 손이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오후 3시쯤부터 1시간가량 진행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주로 본인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형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우리가 오랜 인연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화영 씨는 경기도가 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사업과 김성태 전 회장이 지원한 협동농장 현대 사업은 별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측이 승리하게 되면은 뭐 그냥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닌 거고 이재명 측이 패배하게 되면 그나마 나라에 뭐 얼굴을 좀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삼척 동자도 다 이런 대북 사업을 전후를 보고 대충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것을 추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뭐 이하영 씨는 끝까지 아마 이렇게 안 할 모양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긴급 설문조사를. 이 사람들이 진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양식이나 상식을 미뤄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도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주변 사람이 다 구속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무죄가 되겠습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질신문에서 한 말입니다. 이재명과 이화영 등이 과연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유튜브의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411명이 투표를 했는데 뭐 411명 정도가 이렇게 됐으면 대충 90한 뭐 이 정도 나오겠죠. 97%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방송과 신문지상에 소개됐고 그 내용을 미뤄보게 되면은 빠져나가기가 힘들다 이야기죠.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2%가 채 안 됐습니다. 여기서 2%란 것은 1. 몇 퍼센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잘 모르겠다는 것은 0. 몇 퍼센트를 보는 겁니다.
뭐 압도적인 다수가 뭐 빠져나간다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고 혐의를 되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대부분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은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양반이 이런 행동을 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7%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이 검찰 공소장의 언론에 흘러나온 내용을 미뤄보게 되면은 이재명 측 사람들이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 씨가 전국을 찔른 거죠.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똑똑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예. 외환관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빠져나가기 힘들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태 씨는 계산을 했을 것이오. 자 그러면은 그냥 뭐 가혹한 징벌이 내리지 않도록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된 거 아닙니까? 그치?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일체 이 양반들은 예,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하거나 유감스럽게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사자성으로 적반하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 옛 속담이 하면 눈돼지가 안전돼지 여러분들 나무난다는 그런 말도 쓰죠. 예. 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아무 말 대잔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깡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하게 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정말 대단하죠. 그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그다음에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보게 되면 참 기가 찬다 그런 말로도 표현하기가 힘들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씨 입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마 이제 23일 날 검찰 수사를 겨냥한 맞불 기자회견도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 뭐 나라가 일어난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나 언론들이 다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대통령조차도 입을 다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다 밝혀진 상태도 끝까지 뭡니까? 사실 따위가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양심은 따위는 필요 없고 마지막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보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라. 사돈 낱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된다. 니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냐 가만히 맞느냐 하는 것은 깡패 인식이다. 그러니 니가 깡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도구 수단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 권력도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철두철미하게 도구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검찰을 도구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가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명령을 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런들 시작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그걸 더욱더 따부지게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관련 사건들이 다 수면 위에 드러나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 이름 이재명 대표가 뭐가 여러분들 뭐죠 이뻐서 봐주려고 하겠습니까? 뭐가 미워가지고 뭐죠 이재명 대표를 뭐 괴롭히겠습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3월 9일 저녁과 밤 3월 10일 날 새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작한 24만 7,077표 차이로 그걸로 그냥 이재명과 윤석열은 그냥 바이바이 한 겁니까? 예. 그걸로 끝난 겁니다. 같은 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대통령을 먹은 거고 한 사람 대통령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걸로 끝난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법관이든 검찰이든 모든 것을 도구화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파 정권도 검찰을 도구화해서 대통령이 지시하면 움직이고 지시 안 하면 안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들킨 거죠. 이 대표는 이제 아마 원로들을 모신 모양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이해찬, 권노갑 뭐 이런 예, 이해찬 뭐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고 예. 이해찬 상임고문은 검찰 수사한 이재명 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민주당을 흔들어 깨려가는 게 더 정치적 목적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 권노갑 상임고문은 그래 좀 옳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총의를 따라가면 되지만 다음번에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당대표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 당을 볼모로 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권노갑 씨가 우회적으로 고문들이 가면은 좀 이렇게 바른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해찬 씨처럼 저렇게 그냥 엉터리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불체표 특권을 내려둘 것을 조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노갑 씨의 여러분들 조언이. 예, 그게 깡패지. 누가 깡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재명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악은 절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악과 타협하는 순간 뭐죠? 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악과 타협하는 순간.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나 뭐 백형동에 여러분들 구조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민간업자한테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밀어주고 그중에 일부의 리베이트를 받는 형식의 그런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제권자에 있던 성남시장은 음으로 양으로 결제권을 활용해 가지고 민간업자들이 더 큰 사업 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직접 먹었는지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그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재명 측 몫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사건의 전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실무를 상당히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성남도시별관공사의 김문기 개발 1처장이었죠. 그치?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유서를 보게 되면은 본인의 명예회복을 상당히 할 수 있겠는데 여러 차례 최소 5회에 걸쳐 가지고 과도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일관되게 김문기 씨가 이야기를 했네요. 그 내용이 유언에 아마 담겨진 모양입니다.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씨지 않습니까? 이재명 배임행 4,895억 산정. 예. 고 김문기 유서가 단초가 됐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돌아가신 김문기 개발 1처장의 주장입니다. 추가적인 사업 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 제한 신청자에게 평가 점수를 더 주도록 공모 지침서를 수정해야 됩니다. 대장동 개발에 실무를 주도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2021년 11월 수기로 작성한 메모 가운데 하나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뭡니까? 과도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게 다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씨의 지휘를 받는 그 부하에게 지시를 했네요. 2015년 2월 김문기 전 처장은 위례 신도시 공동주택 사업 공모를 경험한 주모 팀장에게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자 주 팀장은 대장동 사업과 결합개발 행식을 이룬 제1공단 공은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70%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장하는 입찰자에게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그런 개발자에게 점수를 더 줘가 그 사람에게 사업권을 넘기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현재 배임 등의 혐의를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씨의 후배로 불리는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주팀장의 보고와 김문기 전 처장의 제안을 묵살했다. 2월 13일 공개된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830억 원만 갖는다는 부분 외에 나머지 초과 이익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이런 내용에 깊숙하게 이재명 씨가 권한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주팀장이 김 처장의 지시로 작성한 공모지침서 초안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묻게 되는 시발점이 됐다. 김문기 전 처장이 남긴 메모에서 시작된 초과 이익 환수 묵살 정황은 이후 내부 검토 보고서와 당시 관련자 진술 등 토대로 구체화됐다. 어제 월간 조선이 입수한 예, 그런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에 응했던 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훤히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발 이익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 그리고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고 민간업자에게 확실히 김만배를 중심으로 밀어준 사실 그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참. 또한 김문기 고 김문기 처장은 공모 지침서 공개 이후에도 부하인 짐 주팀장을 통해 정민용 실장에게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독점을 막아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정민용 전 실장뿐만 아니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팀장의 초과 이익 환수 의견을 묵살하고 질책한 과정도 상세히 담았다. 김문기 전 처장은 메모에 네 차례에 걸쳐 초과 이익 환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도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재명 씨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본인이 살면 뭐 대한민국 한 번 더 뭐죠? 죽는 거고. 본인이 죽으면 대한민국에 한 번 더 사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예. 이래도 난 몰라 이런 거 아닙니까? 나라가 아닙니다.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저런 인간들을 위해 우리가 세금 내야 되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뭐 이번 대장동 개발 비리도 유동규 씨가 이렇게 밝히면서 많은 부분들이 풀려났던 것처럼 김성태 씨가 작심하고 아마 밝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나도 그 세계를 좀 많이 경험해 봤지만 그 세계보다 훨씬 더 뭐죠?
인간들이 질이 좋지 않다. 아마 그렇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판별을 했을 겁니다. 이재명과 최소 5번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쌍방울은 내복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 했습니까? 내복 입은 것밖에 없다고 그동안 줄곧 주장했는데 김성태가 그럼 유령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자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소 5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4차례 외에 부동산 업자와 업자가 이렇게 주선해가 또 통화를 한 번 됐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 기존에 알려진 4차례 통화 외에 2020년 말 경기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쌍방울 계획사 사회이사인 이모 씨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 쌍방울 내위만 안다고 했는데 존재 자체가 이름들 뭐죠? 진실하고 거리가 참 먼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뭐 앞으로 김성태 씨가 회심해 가지고 술술 불고 있으니까 대북 관련된 사안들도 뭐 꼼짝마 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마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뭐 씩씩하게 살아야 되지만 악이 너무 흥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다들 왜 저렇게 살까? 유시민 씨는 뭐 저하고 동년배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죠. 오늘 글을 참 잘 썼네요. 철학자답게. 유시민을 위한 칸트 강의라는 것을 진중근 광운대 교수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에 또 유시민 씨 좀 헛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을 노리는가? 당연히 뭐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에 집요하게 하는 거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유시민다운 그런 상상력의 발입니다. 그럼 왜 윤 대통령 그런 지시를 내렸는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감정설이고.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겁이 이제 달라져 버렸는데 겁이 달라져 버렸는데 이재명 씨한테 무슨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맡은 국정운영만 하더라도 헉헉거릴 건데 다른 하나는 전략설이다. 전략설이란 것도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여러분 윤석열이 이해관계가 상충해야 여러분들 무슨 뭐 작전을 꾸미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게임이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들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은 영으로 여러분들 성천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죠? 미꾸라지로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렁이로. 뭘 그거 가지고 뭡니까? 무슨 뭐 감정설이 있니 전략설이 있니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 하더라도 감정설도 맞지 않고 전략설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없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 그런 가설들도 다 기각하고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칸트 스타일의 불가지론 뭐 이런 걸로 아마 결론 내렸는데 진 교수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리 철학의 외피를 뒤집어 써도 유시민의 이야기는 들어주기가 민망한 것이 모든 개그의 본질적 특성이다. 아무튼 유시민의 글을 접하고 한 사람의 철학도로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 불가지론으로 망명을 한 유시민의 가여운 영혼을 구제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글들도 참 잘 쓰네요. 예. 근데 이 진중근 씨가 유시민을 그냥 꾸짖는 그 내용 가운데 말미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한번 참조할 만해 가지고 예.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판단적 비판으로 넘어가 보자. 칸트에 따르면 수학의 토대 공리가 있듯이 윤리학의 바탕에는 정언명법이라는 것이 있다. 공리 없이 수학이 불가능하듯이 정언명법 없이는 윤리적 담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수학의 이름 기본 토대가 여러분들 공리라는 거죠. 윤리 정언명법이라는 것도 윤리적 그런 토대가 이렇게 정언명법이라는 그런 토대가 없이는 윤리적 논쟁이나 토론 같은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유시민 씨 이야기를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나이 먹어가면서 좀 사람 좀 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석열의 감정설 말이 되냐. 윤석열이 뭘 이렇게 할 일이 없어가 이재명하고 같은 동급으로 감정을 품겠냐. 이미 한 사람은 용이 된 거고 한 사람은 지렁이가 된 건데 전략설. 아, 윤석열은 대통령을 먹은 거고 이재명은 대통령을 다음에 한 번 더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두 사람이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데 무슨 작전을 짜가지고 이재명을 제거할 필요가 있냐. 그것도 이것도 아니니까 불가지론 모르는 이야기를 그럼 왜 씨부리노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예. 정언명법 중에 하나는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으로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한마디로 내로남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면 자신이도 필요 없다고 해야 된다는 것이다. 좌파들이 참 어렵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좌익을 떠나가지고 지금까지는 올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 눈에는 도저히 정상으로 안 보이니까 참 그게 괴로운 거죠. 그다음 또 하나입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간주하라는 것이다. 벌써 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측근 세 사람이 구속됐다. 유동규와 김성태가 분노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들을 수단으로 간주하고 느꼈던 때문일 것이다. 예? 수단으로 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동규가 완전히 뭐죠? 열 받아버린 거고 김성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좌파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든 도구든 뭐든 모든 것을 뭡니까?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습니까? 써먹고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위험한 사고방식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몸에 배어있는 겁니다. 그런 거가. 예, 쓰고 버린다. 이용해먹고 버린다. 이런 거죠. 예, 이야기 참 잘했네. 예. 최근 친명계 좌장 정승호 의원이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찾아가 마음 흔들지 마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다.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정승호 씨가. 검찰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 목적이어야 할 인간은 누군가의 대권을 위한 수단으로 격화시킨 것이다. 가장 좌익들이 갖고 있는 뚜렷한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을 뭐죠?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겁니다. 참 끔찍한 거죠. 이게 가장 극단적인 인간들이 공산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도구로 삼는 겁니다. 칸트의 두 정언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윤리적 파탄에 빠졌다는 것을 뜻한다. 대체 왜들 저렇게 하고 사는 것일까? 해답은 정승호 의원의 말 속에 있다. 검찰에서 꼭지를 문딴 것으로 보이니 너희들만 침묵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된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민주당 전체가 공유하는 판타지다. 그들이 뿌리는 억지는 이 허황하게 짝이 없는 환상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똑똑한 진중근 씨도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민주당 전체가 공유하는 판타지가 뭡니까? 항상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선거 기획자들의 의도에 맞는 맞춤형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와 민주당 전체가 공유하는 판타지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 모두 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표를 도둑질하는 주체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표를 이름 도둑질 당하는 이름 대상은 누굽니까? 국민의힘과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원하는 것만큼 표를 도둑질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신감이고 당당함이고 그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무법자처럼 이런 행동하는 이런 근거이자 기초이자 기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지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발생했고
부산시장 선거는 오근원의 성추행으로 발생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감하게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고 하니까, 아니 지나간 선거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2024년 총선과 2026년 대선에서 어떤 일이 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 던진 득표수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표를 개수하는 자, 표를 카운팅하는 자, 표를 세는 자가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대통령 선거 화끈하게 조장하자. 지방선거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얼굴도 좀 세워지고 좀 조용하게 부드럽게 조작하자. 2022년 6일 지방선거입니다. 화끈하게 조작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낙마시키자. 2022년 3월 1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면하고 넘어가면은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라가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예. 백성들이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는 체제가 이미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완성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이 똑똑한 여러분들 진중권 교수도 절대 여러분 선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이재명과 친명계와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뭐죠? 예? 너희들만 침묵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선거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는 특정 정치 정당과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지역 출신들과 노동단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2018년 교육감 선거하고 2022년 교육감 선거 전부 뭡니까? 좌파 교육감들이 다 표를 도둑질하는 그런 주체입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어떻게 민주당 후보는 다 표를 도둑질해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 표를 다 가집니까? 이런 문제를 침묵하는 한국의 지도층들이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이죠. 금수지. 자식들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인간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그 순간 예. 말과 글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라고. 예. 오늘 여름 보니까 출산율이 또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예. 엊그제 0.8명 수준이었는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세계사의 신기록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저출산에 맞춰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무슨 게 뭡니까? 출산율을 반절시키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뉴스를 보고 나온 거에 한국만 출산율 0명대 유례없는 인구 소멸 최악의 상황이 왔다. 한국 경제입니다. 완전 못 시킬 겁니다. 합계 출산율 0.7명, 출산율 1명 미달 국가 한국 유일, 출산율 0.8명 마저 붕괴. 동아일보 여러분들 주제입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하려면 청년이 자리 발신 환경부터 만들자. 예, 오늘 여러분들 동아일보 보니까 출산율이 0.8명 마저 붕괴돼가지고 지난해 아이가 24만 9천 명이 났는데 연간 출생아 수가 250만 명이 더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앞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출산 국가가 된 한국.
국정 전체를 재설계해야 된다. 조선이 아무리 이런 여러분들 사설 쓰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공 박사님만 앞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런 발로 표시하는 정직한 투표입니다. 여기는 조작이 없습니다. 젊은 층들이 신혼부부들이 이러면 아이를 안 낳는 거가 이게 그냥 투표입니다.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표고 현재에 대한 투표인 겁니다. 가장 정직한 투표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국이 된 한국. 예? 계속 때려져 저출산 고령화의 대표국인 일본조차도 2021년 합계 출산이 1.30명 수준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 신혼부부들은 아직은 이렇게 선거가 불공정하다는 걸 잘 모를 겁니다. 예. 그것까지 더해지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라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완전히 사회가 상실한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건지 앞으로 좋아질 건지 그게 고스란히 이러면 그 뭡니까? 출산율에 반영이 된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최악의 이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무상 포퓰리즘과 열심히 일을 해도 놀고 먹으면 대물림하는 귀족 노조들의 작태를 보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연금과 의료개혁하고 공짜돈 그만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의 좋은 사회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프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호프님 여러분들 닉네임과 마찬가지로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선거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잘. 거기까지 반영이 되면 뭡니까? 더 내려가겠죠.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하고 관련이 안 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모두가 입을 다무는 겁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나라가 집단 체면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양심이 마비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더 고생을 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국이 된 한국은 선거 부정과 이름 덮치면서 훨씬 더 악화된 상황을 가겠죠. 그런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정직하게 이름 해법을 도출하려고 하는 사회지도층의 그런 인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진실자유님이 지금 20세 전후로 해서 인구절벽 세대이기 때문에 결혼정년기가 되는 10년 전후에는 아주 폭망할 겁니다. 사회를 재건한다는 것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이 서야 그 다음에 경제 주체들이 다 예, 그 기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마다 살 길을 찾으면서 국가가 역동성을 발휘하는데 그 기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신문들은 출산이 어떻다 야단 법석을 치지만 너희들도 책임져야 될 몫이 큰 거죠. 근본 문제에 다 입을 다물었으니까 예, 그 업보로 지금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신문을 보게 되면은 그 문제 가운데 7할 8할 정도는 다 뭐죠? 선거 문제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 그거를 깔아뭉개니까 자다 봉창 뚜지는 소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문제를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 고치면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문제 해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항상 찾아내고 그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른 해법을 동원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를 깡그리 외면해 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이겁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선거 결과 격차는 총득표수 기준으로 264만 3983표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격차를 24만 7077표로 발표했습니다. 240만 표 정도가 조작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점검 작업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심하게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율 기준으로 0.73% 차이로 윤석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총득표수 추정치에 따르면 윤석열 52%, 이재명 44%로 격차는 무려 8%나 됩니다. 8% 차이가 난 선거를 0.73%로 줄인 신출을 기묘한 재주를 여러분께서는 도둑놈들 2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냐의 19에서 2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40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절반 정도의 120만 표는 윤석열 후보한테 빼앗고 같은 수만큼 120만 표 정도를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망하는 지름길이 일어난 사건이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눈을 감고 그냥 뭉개는 겁니다. 그런 개인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생존의 법칙입니다. 일어난 사건을 직시하고 일어날 사건을 예상하고 전망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즉시에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건이 터졌는데 에? 대통령 이하 모든 뭡니까 지도층들이 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40만 표가 여러분들 득표수가 증감된 겁니다. 증가와 감소. 선거법 보시게 되면 투표지 위증감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데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한 죄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도둑놈들 2권에 나오는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게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항상 응원을 해주는 손도님이 이 세 권을 묶어 사진을 이렇게 남겨주셨고 국힘당에서 이런 활동하시는 이동수님께서 이 사실을 온 나라의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계속 부정선거를 전파하고 옆 사람에게 알리는 게 진정한 먼저 알게 된 국민의 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 예. 여러분 뭐 누구를 비난하자는 뭐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도리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사실 쪽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 쪽에 써야 되고 사람이 올바름 쪽에 써야 되고 사람이 정의로움 쪽에 써야 되고 사람이 선 쪽에 써야 되고 사람이 아름다움 쪽에 써야 되고 사람이 훌륭함 쪽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에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인간이 인간다웠다는 것은 그 사건을 먼저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뭡니까 깔아뭉개는 거가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이런 사람답다는 거가 사실과 진실을 직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났는데 난 몰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책을 여러분들 제가 낸다 해가지고 무슨 상업적 이익이 크게 있겠습니까? 예, 손해를 안 보면 다행인 거죠. 지금 출판 사정을 미뤄보게 되면.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누군가는.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그 범죄자들을 그렇게 우리가 그냥 용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안 했겠죠. 어떻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자신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밝혀낸 결과를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나 뜨겁게 뭡니까? 책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한 거 아니까 그냥 1년 2년 정도를 가지고 의사결정 내리게 되면 이런 책 안 쓰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뭐죠 장난질 해가지고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밝혀지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안에 대법관들이 저지른 범죄하고 선관위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하고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다. 너희들은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다 이야기죠. 이완용은 넘어지기 전에 조선이란 나라를 뭡니까 팔아먹었지만 너희들은 선조들의 눈물과 환탄과 피와 땀이 섞인 대한민국 공화국이란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무너뜨려서 일족과 일파와 동양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한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망할 놈의 새끼들인 겁니다. 나는 그들이 응징받는 날까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양식과 상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도둑놈들 시리즈를 계속 낼 겁니다. 4월 1일 날 4.15 총선이 나오면은 그땐 더 까무라칠 겁니다. 도둑놈들이 얼마나 도둑질을 했는지를.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만 들으시고 이제 또 하루 여러분들 열심히 예. 빛이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어둡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에 가면은 동이 터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아무리 없다고 뭡니까? 고함치고 하태경이 아무리 없다지는 고함치고 한교가 아무리 없다지는 고함치고 정규재가 뭡니까? 절대 토론해보자 고함치고 조갑지가 뭐라고 뭉뭉뭉뭉 하더라도 뭡니까? 다 밝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범죄를 지금 저질렀는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